13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와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마라.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들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줄이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증거와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미리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때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